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노원시각장애인 복지관의 임경옥입니다. 자, 우리가 제39회 영어 교정 문제를 지금 쭉 풀고 있죠. 오늘은 27번과 28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슬라이드 열어주십시오. 자, 27번 한번 읽어볼까요? 자, The Flying 하이픈 J죠. 라지 J죠. 그러니까 대문자 J. 그 다음에 wrench, raises, triple 하이픈 라지 A. 그죠? 그 다음에 horses. 자, 요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그 하이픈 다음에 나오는 게두 군데죠. 그러니까 앞에 그 flying 하이픈, 그 다음에 라지 J. 자, 여기서 라지 J 할 때는 그 라지 J 그 대문자표 앞에 5, 6점, 1급 전자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트리플 하이픈 라지 A. 자, 여기서도 대문자 A 앞에 5, 6점이 찍혀져 있습니다. 자, 양쪽 다 찍혀져 있는데 이게 제대로 돼 있는 게 어떤 건지 답을 열어주십시오. 야, 네, 그렇군요. 자, 여기서는 트리플 A 할 때, 예, 이 하이픈 다음에 이 라지 A 이 앞에는 이 1급 점자 기호표가 필요가 없다. 자, 뭐냐면은, 자, 하이픈이 되는 순간 그 다음 글자는 독립이죠. 예, 독립인데, 자, Flying J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서 그 하이픈 다음에 J가 독립이기 때문에 1급 점자 표시를 안 하는 경우에는 여기는 just로 바뀌어 버리죠. 예, 그래서 여기는 1급 점자로 해야지 J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5, 6점 붙어야 되지만은 여기서 트리플 A 같은 건 A는 어차피 약자가 없습니다. 자, 26개 알파벳 중에서 약자가 없는 게 뭐죠? A, I, O죠. 그러니까 A나 I나 O 여기에는 1급 점자 기호표가 붙을 수 없습니다. 왜? 약자가 없기 때문에. 따라서 여기에 1급 점자 기호표가 있으면 그거는 삭제를 해야 되죠. 그래서 트리플 A 할때이 A 앞에는 1급 점자 기호표 삭제를 해 주시라. 자, 3번 슬라이드 열어 주십시오. 자, 이번 28번 문제죠. 자, the diameter of a circle is equal to ER. 여기 2는 숫자이죠. 예, 2R입니다. 자, 이번 27, 28번은 다 1급 점자 문제죠. 여기 ER에서도 이 R 앞에 1급 점자 기호표가 붙어 있는데, 이거 맞나요? 답을 열어 주십시오. 자, 그렇죠. 역시 여기 R에도 1급 점자 기호표가 필요가 없다. 왜? 자, R은 레더의 약자가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이 나올 수 있지만은 잘 보세요. ER에요. 숫자 ER. 자, 수표가 시작이 되면 무슨 모드가 시작되죠? 예, 숫자 모드와 함께 1급 점자 모드가 실행이 됩니다. 1급 점자 모드가 실행이 되기 때문에 굳이 R 앞에 1급 점자 기호표를 할 필요가 없죠. 왜? 이 수표가 그 역할을 하니까. 수표가 그 1급 점자 기호표 역시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R 앞에는 1급 점자 기호표를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빼주시라는 거죠. 자, 그다음 4번 슬라이드 열어주십시오. 자, 제 39회 점역사 점역 문제에서 맨 끝에 나오는 문장인데 한번 읽어봅시다. 자, as a reporter, 쉼표. 아무 문제 없죠? I don't sign up for various causes, 쉼표. But as someone who lives his part too much, he's in the world of social media, 쉼표. 크게 문제 없습니다. I can feel the pull of digital activism, 쉼표. 그 다음, another. 자,
자, 여러분, another 할 때, other 할 때에 ther, 요걸 어떻게 쓰실 것입니까? ther, 이 th 약자에다가 er 약자를 쓰실 겁니까? 아니면 the에다가 r 약자를 붙일 것입니까? 요건 이따가 한번 확인합시다. 그 다음에 week, 예, 또 another hashtag, 자, 그 다음에 and with it, a question about what is actually being. 자, 여러분, being. 자, 요거는 be가 독립적인 음절을 가지기 때문에 be 약자 써야 됩니다. 예, be 약자에다가 ing 약자를 붙이죠. 예, being. 그 다음에 accomplished. 자, accomplished. 여기 어떻게 쓰죠? cc 약자 쓸 겁니까? 자, 요두 가지 확인합시다. 자, 답을 열어주십시오. 자, another. 자, another 할 때, 이 other 할 때는요, the 약자에다가 r을 붙이는 other를 쓰죠. another. 왜? 자, 이 on, 이 th 약자와 el 약자는 온칸 묶음 약자고, 그 다음 the는 온칸 약자죠. 이 온칸 약자는 이런 묶음 약자보다 좀더 우선권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another, the 약자에다가 r을 붙인다. 그 다음 거 accomplished, cc. 자, cc가 철자와 철자 사이에 나올 때는 cc, bb, cc, ff, gg 다쓸 수가 있죠. 그래서 accomplished 끝에 sh 약자, ed 약자 그렇게 쓸수 있다는, 그렇게 어려운 낱말이 없어서 그냥 요두 가지 정도를 한번 뽑아 보았습니다. 자, 이제는 오늘의 과제 5번 슬라이드 열어주시죠. 자, 이제 39회 점용 문제는 다 끝났기 때문에 교정 문제가 마칠 때까지는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는 것, 간단간단한 단어 몇 개씩 한번 점역을 해봅시다. 자, 이번에 점역할 될게 뭐죠? 네, 자, child에다가 말줄임표가 땡땡땡 붙어 있습니다. child, child 여기다가 땡땡땡 말줄임표가 붙어 있죠. 이거 어떻게 점역할 것이고, 그 다음엔 또 뭐죠? 자, ch와 f 사이에 말줄임표가 들어가 있습니다. ch와 f 사이에 말줄임표. 자, 요거는 또 어떻게 점역을 할 것인가? 자, 요거는 다음 시간에 제가 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